작품이고요. 미술과 영상, 과학, 패션 모든 걸 또 넘나드는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이번 작품은 어둠 속 호랑이의 사진들을 지금 작가의 자연과 그런 모든 요소를 같이 결합해서 이번에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좀 아이러니하게 두 호랑이들이 대담하는 형태로 작업이 되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쪽 뒤에 보시면 김규리 작가님이세요.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계셨고 김홍도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때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국화 작업이고요. 저쪽 왼쪽에 있는 호랑이는 상군이에요. 산을 지키는 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사실 이제 제가 전시를 제안하기 전에 그 전날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 호랑이가 다들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몰래 그 호랑이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다리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았던 호랑이의 얼굴들이 정말로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2022년도 동안에 본인이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작품의 호랑이들을 작품으로서 깨우려고 한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재상입니다. 호랑이 범은 저희 그 한국인 민족에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식물 하면은 소나무를 깰 수 없고 동물 하면은 호랑이인데 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호담록도 있고 그리고 동화 달림 햇님 저 저희에게는 민족의 어떤 영험한 수호신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랑이 제가 전시 기획 그 안을 받았을 때 바로 작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을 했습니다. 제 작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원래 목탄으로 그림 그리는 작가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옥탄으로 달빛을 그리는 밤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저의 작품에 대한 컨셉에 맞춰서 사실 호랑이가 달밤에 어느 그 곳에 앉아 있는 빛의 달빛에 비춰진 호랑이를 제가 사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달빛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를 달았는데 월인 청강 지호입니다. 여러분들 저 부처님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부처님 빗대기가 있는데 거기 월인 청강 지곡이죠. 근데 그 곡자를 제가 호랑이 곡자로 맨 뒷자만 바꿔서 월인 청강 지곡 그렇게 해서 달빛이 청계의 강을 비치니 호랑이가 다시 환생하느니라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호랑이 얼굴에서 여러분들 행운과 여러 가지 그 애군을 다 띄워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선 작가님 작품인데요. 김정선 작가님은 이제 안과 밖으로 펼쳐낸 풍경을 하나로 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순환하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품 속 등장하는 이 호랑이는 우리의 시공간을 또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요그 옆에 홍경택 작가님은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크리스트 경매에서 아시아 미술의 센세이션을 또 일으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려한 색감과 패턴의 반복으로 강렬한 화면을 구성하며 이 계룡도 호랑이는 이런 웅장함과 구조적인 균형감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전병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전병삼 작가입니다.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시를 하고 있고 참여하게 됐는데요. 다른 작품들이 대부분 호랑이 형상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잖아요. 근데 제 작품만 아마 좀 추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뭔가 그린 것이 아니고요. 사진이에요. 기다란 사진인데
검은색 어둠 속에 있는 흑호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반을 접어서 반을 접은 다음에 그 카세트 테이프 원으로 이렇게 감듯이 그 사진을 약 한 5천 장의 사진을 몇 달에 걸쳐서 끊임없이 감아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흑호 한 마리가 5천 번 반복되어서 원형으로 감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사진들이 들쭉날쭉해서 호랑이 얼굴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어서 관심 없는 분은 추상적인 그림처럼 보이지만 더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마 하나의 작품 중에 호랑이가 제일 많은 작품이 이 코스모스 작품일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시고 멀리서 보시고 우주 안에 있는 호랑이와 함께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실게요. 네, 백윤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워크 시리즈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굉장히 경쾌한 그런 컬러감과 타이거 마스크를 쓴 그런 모습의 형상을 호랑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계단 쪽으로도 한번 작품을 보시면 중국 작가 장취엔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가님은 지금 이번 전시에 호랑이의 눈을 아기 호랑이의 눈을 캐릭터화하여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화야 작가님 작품인데요. 잔나비 앨범 작업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 화야 작가님은 현재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작가님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 개인전에서도 전 작품이 솔드아웃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고양이가 친구가 되고 사람과 호랑이가 어우러져 노는 이 장면을 한 편의 동화처럼 따뜻하게 표현한 화야 작가의 신작, 그리고 호령전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품 보시면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에서 지금 NFT 마켓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굳히고 계시는 찰상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찰상 작가님은 최근 또 NFT에서 25초 만에 완판을 시켜서 주목을 또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우리에게 친근한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본은이로 하여금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작품을 또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는 작품은 최나리 작가의 작품입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마요와 여성을 상징하는 마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호기심 등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관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뭔가 내면을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는 작품은 스카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스카 작가님은 수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삼각형으로만 작업을 하고 계시는 삼각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역시 또 삼각형으로 이번에 역동적인 호랑이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아라고 저희가 국내 최초 휴먼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작가예요. AI 작가고요. 그래서 이번 호령전이 첫 데뷔 무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작업하는 로아는 그만의 문자로 이렇게 타이거를 써내려가서 각 작품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그런 사랑까지도 함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다음으로는 이제 퓨전 동양화의 기수이며 자작시로 그림을 그리는 팔방미인의 홍지윤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필의 힘과 색종꽃의 그런 화려한 컬러가 기반이 된 이 호랑이 이미지와 그리고 수묵으로 재해석된 그 호피와 네오파트의 그런 패턴들이 그런 수묵 글씨와 독창적인 그래픽으로 같이 융합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현 작가님은 작품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정유현 작가입니다. 여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번에는 호랑이에 가지고 그런 여성의 내면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권현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님 지금 도망가셨어요. 네. 그래서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많은 컬렉터들의 이제 사랑을 받아서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인정받아온 추상화
작가 권현진 작가의 작품이고요. 영상 작업과 함께 이번에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원화 작품을 출품해 주셨고요. 그래서 호랑이의 패턴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저희 이제 그 저희 원조 미대 오빠로도 불리는 그 구준엽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님, 예, 마침 또 계셔서 작품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작가로 데뷔하게 된 구준엽이고요. 저 작년에 소 우행전을 이후에 올해도 호랑이로 호령전에 참여했던 걸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작품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그 재료는 박스테이프예요. 박스테이프는 약간 제한적인 표현밖에 못하기 때문에 직진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제가 어떻게 좀 더 화려하게 뭔가를 표현해내고 뭔가 깊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작업인데요. 호랑이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좀 앞으로 가는 좀 미래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들은 좀 뭐 숲과 나무, 호랑이가 이제 숲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그걸 좀 미래적인 좀 뭐랄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색채감과 또 뭔가 그 뜻을 좀 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호피문이 호랑이를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작품을 하게 돼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직진으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직진밖에 표현 못하는 테이프로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더 작가님도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네, 선생님께 잠깐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얼마 전에 이제 작품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껍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왜 그러냐? 호랑이 껍질하고 이게 너무나도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원화입니다. 종이 하나 갖다 놓고 껍질을 붙이고 그다음에 검정색 마커로 색깔을 칠하고, 그래서 칠하고서 껍질을 잘라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한 3주 지나니까 꾸득꾸득하게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리는 과정을 이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또 이거는 붙이고 나서 바로 찍은 거고, 이거는 이틀 지난 뒤에 조금 더 말라서 색깔이 약간 진해졌고, 이거는 더 진해졌고 해서 이 시리즈로 3점, 그 다음에 실제와 사진을 찍은 이미지라고 하는 대비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일단은 저는 작품을 해도 여기 보시면 여기 소수라고 예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오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명이 한 80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막 헷갈리고 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고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놀이가 제 작업의 바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저희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양한 작품들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한국화의 모더니즘을 이룩한 거장 박대성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한국 수묵화의 현대화를 이룬 소산 박대성의 그림에는 남다른 힘이 보이죠. 그래서 과감한 물질로 금강산을 표현하는 금강산에서 그곳에서 포효하는 이런 호랑이의 기운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박대성 선생님께서는 2022년도에 그 미국 전해전으로 순회전을 또 돌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작품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지금 허웨테 선생님 이모그래피의 창시자로 또 불리시는 허웨테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마침 또 계셔서 작품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에 있어서는 이민연의 호랑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 부여의 내용을 한지 붓글씨로 직접 써서 그것을 수만 개의 구조로 만들어서 거대한 형상의 호랑이 군집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목이 이민연의 포효라고 했습니다. 포효. 이번 작품에 있어서 더욱더 특징적으로 구조 조각으로 3차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3대 작품으로서 이렇게 저의 철학과 함께 작품에 담았습니다. 네, 이 작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무언가라는 그런 중심에, 그래서 우주 속의 나, 자연과 나, 또 인간 관계의 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 부주에다가 한 조각 한 조각에 전부 제 철학을 담아서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단색적의 작품을 창작해 낸 작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 구만 작가고요. 보시다시피 뭐 되게 눈에 띄게 화려하게 강렬한 색깔을 좀 많이 써서 강인한 호랑이의 기운을 좀 대중적으로 풀어보고자 약간 화려한 색깔을 많이 쓴 다음에, 그리고 약간 뒤에 이제 그래피티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 레터링 느낌의 그 태깅을 같이 조합을 해서 약간 스트릿적이고 좀 젊은 느낌의 호랑이를 표현해보고자 이번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는 작품은 아트놈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너무나 또 잘 아시는 국내 또 팝아트의 또 황제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아트놈 작가의 특유의 캐릭터와 미화, 그리고 그래픽적인 이런 배경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또 공존을 해서 저희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안윤모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이 안윤모 작가님의 작품은 그 동물들은 또 안 보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물을 친근한 모습으로 미인화해서 현대적인 우화를 그리는 작가 안윤모의 작품입니다. 다음 옆으로 보시면 또 이제 제2의 백남준이라고 불리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환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맹호도의 이런 움직임과 소리를 더해 LED에 이제 모니터로 옮겨져 있습니다. 곡을 부르고 애군을 막아주는 이런 호랑이를 통해서 새해의 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은 김선두 선생님 작품입니다. 영화 치아선의 대장, 대역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작가 세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또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해요. 입에 물고 있는 그런 네이클로버와 호랑이의 머리에 앉은 까치는 호랑이와 함께 더욱더 풍성한 행복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요새도 이제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여러 매체에서도 오픈런 작가로도 굉장히 지금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팝아트 동양화의 그대로의 기법을 가지고 팝아트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관중을 압도하는 작품이시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인사했어요. 강영구 선생님 작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또 마침 계셔가지고 짧게 그냥 선생님 작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멋져요. 제가 이제 주로 얼굴을 확대해서 많이 그린 얼굴의 작가로 이제 세간에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얼굴만 그린 게 아니고 옛날부터도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아닌 어떤 얼굴을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의 표면도 하나의 얼굴이었고,
지구의 표면도 얼굴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제가 왜 크게 그렸냐 하면은 눈을 크게 그리고 싶은 게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중에서도 눈빛이 가장 그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가 좋고 또 그 눈은 감정을 머금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그리다 보니까 얼굴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도 사실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눈빛, 호랑이의 눈빛을 그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재질을 택한 것도 알루미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깎아내고 스크래칭을 해야만이 어떤 그 금속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어떤 정형적인 그런 호랑이의 어떤 관용스러운 모습이고 이쪽의 호랑이는 상당히 포악하면서도 그 치아를 드러내는 그런 좀 그 양 호랑이가 가질 수 있는 그 양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토벤은 호랑이 전에 왜 그렸느냐 뭐 이 질문이 들어올 텐데 그 우리 사람의 얼굴도 굉장히 호랑이를 닮은 그 모습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세상을 향해서 호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호랑이를 우리는 닮았고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호상이 있지만은 베토벤은 특히 생년월일이 1770년 그 호랑이 해입니다. 그 해가. 그래서 그 어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호랑이 눈빛을 닮은 그 베토벤을 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으로 어떤 호랑이는 많은 표정이 나올 거고 이 자화상 같은 나를 닮게끔 호랑이를 그릴 거고 또 사자를 그리더라도 마릴린 먼로 같은 사자를 앞으로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금속성에 그려져 있는 그 안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이 그림의 테크닉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시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김정기 작가님의 작품이 보이시는데요. 또 김정기 작가님도 마침 계셔가지고 네. 작품 설명 드리겠고 천재 드로잉 아티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예. 네. 우선은 호령전이라는 전시를 바꾸는 먼저 생각은 우선은 호랑이 그려야 되겠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님들은 작업을 하시기 전에 많은 생각이라든지 많은 이미지를 담으려고 이렇게 고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생각나면 바로 생각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는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죠. 계획된 게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겨있는 것들은 아래 위로 약간 먼기 여기 푸른색이고 여기는 약간 붉은색 정도로 약간 떨어뜨려 놨고요. 두 개의 호랑이를 그리면서 저희가 팬데믹 시대를 3년 동안 겪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안에 좀 넣어봤었고요. 그리고 호랑이라는 이미지는 어떻게 따져보면 되게 포악하고 나쁘고 뭐 누구를 잡아먹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좀 신성시되고 또 나쁜 일을 어떻게 좀 해결해주는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왕자를 끼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 병균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끼를 오미크론이나 이런 다 잡다한 병균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랑이들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운을 담아서 그려봤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우국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현실과도 같지만 동화와도 같은 이런 색을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작품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불교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우물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래에도 호랑이, 또 위에도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밧줄을 또 마침 생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잘 익은 열매 하나를 발견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면 그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게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옆에 보시는 작품은 우재경 작가님이라고 우국원 작가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의 부자가 이렇게 작품을 나란히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병으로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또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작품을 출품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는 작품은 김혜경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또 많은 전시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두바이 엑스포에서도 작품을 선보였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도 이번 연도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을 비롯해서 대만, 일본, 해외 등 여러 전시들이 지금 다 이제 마감 전시 일정이 다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김혜경 작가님의 영상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는 작품은 어미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 자체의 조각은 추상이에요. 이렇게 조각이 추상인데 그 빛으로 보여지는 저 부상적인 작품은 호랑이의 그런 흑호와 백호를 나란히 이렇게 저희가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홍도의 세밀하게 묘사된 호랑이를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네. 김일동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윌 스미스가 선택한 작가로도 또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미술계 NFT 내비게이터로도 인정받으면서 작가가 이번에 또 책을 또 출간을 했어요. NFT는 처음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월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팝아트와 일러스트, 미디어 아트 굉장히 다양한 동양화적인 그런 느낌들을 지금 미술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영화 감독, 웹툰 작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임정정이라는 중국 작가님이세요. 중국에 떠오르는 현대미술 작가의 임정정 작품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 작가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베를린, 파리, 그리고 저희 국내를 비롯해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외 신진 작가님의 중국 전시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채롭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작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유효진 작가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쾌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굉장히 작가는 그 마법 호랑이에게 그런 호랑이의 좋은 기운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큐티 부적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층부터 지하 2층, 3층까지 저는 봤던 호랑이들을 자고 있던 그 호랑이들을 여러 번을 봤거든요. 그림으로 깨워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작년에 제 개인전 때 한 30초짜리 호랑이 되게 귀여운데 어흥이라고 아흥하고 있는 어흥이를 한번 흙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상군이랑 그 붉은색의 호랑이를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는 연인인데 동서남북했을 때 동쪽에 의미하는 색이 푸른색, 서쪽을 의미하는 색이 흰색, 그리고
남쪽을 의미하는 건 붉은색, 그리고 북쪽을 의미하는 게 검정색이에요. 근데 왕이 치를 때 자리를 앉을 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상군이 북쪽을 의미한다면 남쪽을 의미하는